오늘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되게. 전쟁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4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동과 이웃들을 위해 저희와 함께 기부에 동참해주세요. 유튜브 하단의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있는데 후원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후원 증서와 함께 특별한 기념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첨을 통해 저희의 사인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저희와 함께해요. 자, 동구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게임은 어떤 거죠? 대결 종목을 공개합니다. 이번 게임은 2대2 리전으로 진행. 종목은 바로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이요? 레슬링? 레슬링이요? 레슬링? 미션에 걸린 기부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아이돌림픽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자료를 조사한 결과 레슬링이 조금 연관되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주짓수를 굉장히 잘하신다는 우리 종영 씨. 아, 네. 종영 씨. 아, 네. 지금 한껏 가슴이 올라가 있었는데. 우리 경영 씨께서 주짓수를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벨트 색깔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쉽게도 하얀색이에요. 아, 힌트구나. 네. 힌트시구나. 아, 힌트라도 그 그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난이도가 그랄. 있는. 그랄. 네. 아, 그랄구나. 그랄. 그랄이 웃겨요. 그랄이. 왜 터지신 거죠? 그랄. 그랄이 어감 때문에 그러신 건가? 어감 때문에 그러신 건가? 지금 신발을 이렇게 신으시고 지금. 아니, 사상이 안 좋으시네. 아니, 머리가 쓰레기네. 아니, 그랄이 왜요, 그랄. 그랄이 왜? 그랄이 왜요? 그랄쿠나라고 해가지고. 아, 그랄쿠나. 아, 그랄쿠나. 아, 그랄쿠나. 아, 그러셔가지고. 아, 그랄쿠나. 아, 제가 이상한 놈이네요. 네. 머리가 쓰레기네. 어쩐지 다 색이 바래졌어, 아주 그냥. 아, 그랄이 왜요, 왜. 아, 또 주짓수 말고 또 운동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숨쉬기 운동. 아, 숨쉬기. 아, 뭐 태권도라든지. 유산소 잘하시네. 초등학생 때 했었어요. 오, 무슨 띠죠? 품띠. 아, 품띠. 품띠 높은 거죠. 품띠 높은 거죠. 그랄, 저희 그 태권도는 그랄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머리가 쓰레기네! 야, 너도? 야, 나도. 과연 그러면은 주짓수를 잘하는 경윤 씨가 이번 게임을 잘 해내실 수 있을지. 그런데 그 전에는 네. 또 워밍업 게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어머. 네. 워밍업 게임. 어떻게 쩡쩡맨 세팅 부탁드릴게요. 사랑 도둑들 들어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앉는 거예요? 이게 앉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 위치가 이거 변기 시점 아니에요? 변기 시점? 전지적 비대 시점이죠? 아, 닫고 앉아야 되겠네, 이거를. 닫고 앉아야 되겠네. 아니, 이거는 진짜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이 꽃갈 위에서 네네네. 더 오래 버틴 분이 네네. 이기는 게임입니다. 기부금은 50만 원이 또 적립이 됩니다. 근데 이거 하고 수술비가 50만 원 이상이 되면 어떡해요? 근데 저희 협력 병원이 또 따로 있어요. 네. 다 협력 업체가 있어가지고 걱정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이거를 도전하실 용자 구합니다. 네. 아, 두 분. 네네, 두 분. 저희도 해야 돼요. 우리도 해야 돼요. 저희도 해야 돼요. 아, 근데 이건 왜 또 넓죠, 여기? 그러네. 시공차 진짜. 죽어도 피하고 싶다, 이건. 아, 그럼 우리 네 명도 가위바위보를 해서 위치 선정을 하죠. 위치 선정. 네, 가위바위보. 우와.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 어디 하실 건가요? 저 저쪽입니다. 아, 여기. 아, 네. 가위바위보. 예. 어디 하실 거죠? 네, 여기 하겠습니다. 좋아. 자, 가위바위보. 네! 아니, 근데 혹시 모르죠? 주차 선배님이 이걸 고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저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우리 기덕 씨랑 세현 씨 이 카메라 보고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자, 순간이 네, 어떠신가요? 네, 지금 너무 신기해요. 이런 예능은 처음이에요. 저 근데 정말 잘할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오! 잘할 자신 있대요. 자, 여러분 다 드셨죠? 네. 네. 다 드셨죠? 야! 가보자고! 하나! 둘, 셋, 둘,
닫고 앉아야 되겠네. 되겠네. 자, 여러분 닫으셨죠? 닫으셨죠? 저는 저걸로 하겠습니다. 와! 아니, 세연이 잘하는데? 로봇이에요. 버틸만 하는데요? 버틸만 하는 거야? 저 지금 힘 빠지고 있는데? 저 화이팅! 저 화이팅! 할 수 있다! 와, 진짜. 아니, 빨리 나와. 셋, 빨리 나와. 1, 2, 3, 와, 잘 버텨. 뭐야? 오! 기석 씨는 웃고 있어요. 얘 들어간 거 아니야? 야, 안 찼던 거 아니야?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오, 오, 세현 씨, 오, 오, 세현 씨 끝났습니다. 아, 2분 15초. 2분 15초를. 제가 봤을 땐 세현 씨 안 일어나셨으면 기석 씨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 자주 앉으시나요? 네, 그럼요. 아, 그쵸. 아, 잘 앉아 계시죠. 역시 짬에서 나오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DKG 승리! 50만 원 가볍게 적립을 하고 가시네요. 네. 근데 어디 아파 진짜? 한번 앉아보세요. 네, 이걸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한번 앉아보시죠. 앉아보시죠. 네. 그럼 다들 엄살을. 아, 참 정말로. 야, 이거 어떻게 했냐? 어우, 몸이 좋으시네. 어우, 몸이 좋으시네. 어우, 몸이 좋으시네. 어, 운동 좀 하셨네. 어, 어, 만져봐요. 대박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본격 게임으로 가보시죠. Here we go! Here we go! 게임명은 짐볼 배치기입니다. 이 일조로 총 3라운드를 진행. 조끼 안에 짐볼을 넣고 배로 상대팀을 쳐서 상대팀원을 모두 매트 밖으로 밀어낸 팀이 승리입니다. 본격적 게임 운동 들어가 봐야죠. 이것도 가야 보여. 이게 방제 캐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엉덩이 들어갔어. 연습. 근데 얘가 돌아가네. 보시죠. 아, 이런 기술도 있다. 자. 그럼 게임 시작합니다. 예비. 스타트. 김준님 지켜. 잠깐만. 아,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자, 오, 힘이 너무 세셔요. 씨랑 종현 씨도 연습해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좀 잡고 하셔야지 이게 안 밀리더라고요. 네. 네. 와보세요. 바디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즐거워. 아니 본인이 받고 본인이 쓰러지세요. 자. 오, 종현 씨. 뭐 종현 씨가. 잠깐만. 오, 잠깐만. 어, 토할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병약하세요? 이렇게. 예비 스타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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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이 화이팅! 저쪽은 알아서 죽을 것 같고. 알아서 죽을 것 같고. 저쪽은 알아서 죽을 것 같고. 저쪽은 알아서 죽을 것 같고. 잠깐.
일단 보내. 야 일단 세 일단 보내. 일단 보내고 가자. 일단 보내고 가자. 불러와. 불러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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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너무 까먹고 다니면 안 되겠다. 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1대1이에요. 가자! 내가 갈게! 여기 이렇게 잡으라고 하셨대요. 위에를 잡아야 돼, 위에를. 이렇게. 저 형 왜 불안불안하냐? 조심해. 진짜 토할 것 같아. 오, 뭐야, 기석씨가! 기석씨가 아까 밸런스가 좋으신데요? 아, 경윤씨가! 기석 씨가 막내라고 들었는데 네. 제가 체육부장이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했었거든요, 체육부장. 저 5년 했습니다. 오, 오래 하셨네. 밸런스가 좋으신데요? 으아! 봐봐! 우! 봐봐! 우! 제 생각에는 기석 씨를 먼저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석 씨 밸런스가 좋아요? 네, 2대1로 가야 돼, 2대1로. 예디. 스타트. 기석 씨! 기석 씨! 버텨 밀어내 경인이 형 아웃이에요. 형 아웃이야. 이럴 수가. 아웃이에요? 네, 네. 나갔어요. 자 들어오시지요. 기석아, 교란 작전. 교란 작전? 네. 뭔지 몰라. 알아요. 기석아, 힘을 보여줘. Let's go. 지금이야!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석기야 지금이야! 석기야 지금이야! 이겼어! 그거지. 다친 분 안 계시죠? 네. 안 다치셨죠? 네. 그럼 됐습니다. 자, 저 병원 좀 갔다 올게요. 이번 게임 결과, DKC팀 미션 실패. 저는 기석 씨 못 이겼어요, 제가 봤을 때. 뿔난 송아지처럼 갔는데? 네. 저도 스컬 하면서 뺐거든요. 네. 스컬! 역시. 더 이상 에러 같은 새끼 안 되려고? DKG의 이름으로 네. 최종 기부금액 200만 원이 정리됐습니다. 200만 원. 영재님 돌아.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다음번에 나오셔서 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불러주신다면 얼마든지 저희 한글 달려오겠습니다. 기념 메달을 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미더머니 같다. 그쵸. 우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네.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아이돌림픽에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서 너무 즐겁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정말 오늘 한결같으셨어요. 네. 그렇구나. 네, 이렇게 또 즐겁게 하면서 내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행복했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최고의 MC분들이 바뀌었어요. 저희 DKG에게 진짜 마음을 뺏긴 것 같네요. 네. 저 왜 안 해요? 네? 저 왜 안 해요? 네?
저 왜 안 해요? 이런 귀요미 도둑들 이거 왜 안 해요? 아 저거 있어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넘긴 게 아니라 가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이런 귀요미 도둑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대희였습니다. 안녕. 전쟁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4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동과 이웃들을 위해 저희와 함께 기부에 동참해주세요.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있는데 후원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후원 증서와 함께 특별한 기념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첨을 통해 저희의 사인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저희와 함께해요. 대형 신인 게스트를 모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캠 요정 아니십니까? 공정은 저희부터 들어가죠. 물레빗넷